사이드 브레이크 트렁크가 고장나서 비상해제 수동으로. 문이 두 개예요 사실. 안녕하세요.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. 오늘은 이 BMW OGT 모델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가끔 고장나서 해지가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손님한테 가끔 전화를 받을 때가 있는데. 네, 안녕하세요. 장윤석입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선생님. 네, 갑자기 그 뭐 사이드 안 풀려요? 예, 노란색으로 바뀌면서. 트렁크에 비상해제 버튼이 있거든요. 트렁크 그 아래쪽에 그 짐실을 뜨는 조그만 공간 있죠. 그 뚜껑 여시면 키가 세 개가 뒤쪽에 세 개 키 있어요. 그 세 개를 풀러서 들어야 돼요. 배터리 옆쪽에 그 케이블이 하나 있거든요. 왼쪽에 보면 하얀 키처럼 생긴 모처럼 대가리 있는 거 있죠. 예, 예. 그 대가리 위를 당기면 사이드가 해제돼요. 경고등은 들어오는데 사이드가 비상 해제된 거예요. 아, 그러면 이제 운행이 가능할 거예요. 사이드 브레이크를 비상 해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, 또 하나 트렁크가 가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비상 해제 수동으로. 지금 OGT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가 이게 문이 두 개예요 사실. 보면 여기를 누르면 이게 크게 이 창문까지 같이 열리는, 이렇게 열리게 되고, 이게 간혹 가다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스위치를 보면 여기에 중간에 하나 더 있거든요. 여기를 열면 문이 이렇게 열려요. 만약에 큰 문이 고장이 났다 그랬을 때는 여기 이쪽으로 와보세요. 자, 여기에 보시면 요 볼트 캡들이 이렇게 보여요. 여기에도 있고, 여기에 보시면 여기 위에 거 말고 요 아래쪽에 요 중간에서 요쪽 조수석 쪽에 있는 요거를 요런 작은 드라이버 같은 걸로 이렇게 열어주세요. 열어주시면 여기에 까만색 요 와이어가 보여요. 요거 요게 이렇게 드라이버로 나오거든요. 이 사이에. 그래서 요게 액추에이터가 고장 나거나 했을 때 큰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요 작은 거 요거를 이렇게 딱 빼서 한번 딱 당기면 이 문이 열려요. 이렇게 짜자잔. 자, 요건 고장 났을 때 긴급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. 사용 후에는 다시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뚜껑을 닫아야겠죠. 지금 이 차는 망가진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해서 요 큰 문이 고장나서 안 열릴 경우에 이렇게 비상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요.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게 전동식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케이블식 같은 경우 가끔 고장으로 인해서 이 사이드가 안 풀리고 차량의 운행이 안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. 그 뭐 이거 X5도 그렇고 7시리즈들도 그렇고 이 차도 그래요. 그래서 그거 안 될 때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짐칸이 있어요. 여기 짐칸. 여기 보통 남자들 비상금 숨겨놓는 짐칸이죠, 여기. 저는 아니에요. 저는 여기다 돈 안 숨겨요. 이렇게 열면 이 안에 뭐 이런 용품들이 있을 거고, 뭐 쓰레기도 있을 거고, 돈도 있을 거예요. 잘 찾아보시면. 그래서 여기 여시면 얘를 지금 열 수가 없는데, 여기 보면 키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. 여기 물론 뭐 여러 개가 있긴 한데, 여기에 보시면 세 개만 풀어도 돼요. 요 키는 드라이버 같은 걸로 요렇게 안에부터 잡아 뽑으면 바깥에까지 딱 뽑혀요. 물론 이제 여기까지 다 뽑아서 얘를 드러내면 아주 좋고요. 저는 아예 드러내서 영상을 찍어 볼게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개, 여기 네 개, 여기도 있죠. 여기도 있고. 이제 사실은 이게 드라이버 같은 게 없으면 현장에서 이거를 풀어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. 자, 여기 마지막 거죠. 자, 이렇게 빼면 이 판이 이렇게 들려요. 이렇게 들면 이 안에 돈을 숨겨놓으면 돼요. 와우. 여기다가 돈을 숨겨놓기 정말 좋아요. 여기 보시면 여기 배터리가 이렇게 보이고요. 이 왼쪽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. 요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비상 시에 사이드 브레이크 해제가 안 될 때 차가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.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일 때 얘를 당겨서
끝까지 당겨줘야 되는데 이 정도로 당겨서 되는 게 아니고 있는 힘껏 당겨줘야 돼요. 그래서 손으로 당기기 힘들고 팬치 같은 걸로 잡아서 끝까지 딸깍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해지하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지가 돼요. 그러고 나서 정비소로 이동을 하셔야겠죠. 이게 비상용 해지 버튼이에요. 그래서 해지하실 때는 그러니까 사이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내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뚜껑 여시고 이 안에 비상금은 주머니에 다시 챙기시고 요거 펜치나 프라이어 같은 걸로 끝까지 당겨서 딸깍할 때까지 딱 당겨주세요. 그러면 차는 움직일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그 사이드 브레이크 모듈이 고장나거나 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정비소 가셔서 사이드 브레이크는 수리하셔야 되는데 위급할 때는 요 영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꼭 눌러줘요. 10만 명 돼야 돼. 자, 안녕히 계세요. Ha ha ha!